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하겠습니다. 산소망을 가지세요. 시작. 네, 산소망. 지난주에 우리가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로 해서 5H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쫓아나고 그리고 새 벙어를 말하게 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구원과 권세와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시작! 예,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어떤 자매, 고등학생, 바바라 커비라는 자매가 고등학교 때 운전을 배우죠. 그때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 아빠에게 도움 얻어서 고등학교 운동장, 이렇게 주차장인 거예요. 주차장에 가서 운전 연습을 합니다. 운전 연습을 하는데 아이 막내 여동생을 맡길 데가 없어서 그 운전하는 그 차에 일반적으로는 안 타는데 그 차에 뒷좌석에 탔어요. 타서 아빠가 운전을 가르쳐 주면서 이 바바라가 운전을 합니다. 바바라가 운전하는데 이렇게 이게 운전 연습을 하고 쭉 하다가 커브를 도는데 커브 이 벽 그것을 딱 부딪힌 거예요. 부딪히고 하니까 뒤에서 뭔 소리, 작은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어떤 소리냐? God is good, God is great, let us thank him for our food.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food도 없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바바라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서 멈추면서 뒤를 돌아오면서 3살짜리 동생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하면서 야단치는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니까 3살짜리 동생이 하는 말이 언니가 운전을 너무 무섭게 하니까 내가 아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거야 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무서워서 God is good, God is great 하면서 Let us thank him for our food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도 어린 3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도 살고 싶고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오늘 저 어른들은 우리를 안전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로서 참 믿음을 성도들에게 강조했어요. 여러분 성미급한 사도 요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중에 노년에 더 강조하는 것은 참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도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베드로, 그는 참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전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속에 나아가는 것, 참 소망, 살아있는 산소망에서 너희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어렴들이 살아있는 소망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산소망 가지세요. 시작. 그래요.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 오늘 우리의 그 살아있는 그 소망은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에 이 산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장사드린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진 자도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모든 것은 있어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도전해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 어렴들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편지한 이곳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 왜 흩어졌느냐? 여러 가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부분도 있지만 박해를 받아서, 핍박이 있고 박해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억압하는 그 상황 속에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 오늘 본문 1절에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모든 나그네처럼 사는 그들에게 말하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축복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과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New birth,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뭘 얻느냐? New resurrection, 새로운 소망 속에서 new life, new hope를 가지게 하셨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얻게 되느냐? resurrection,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저 어렴들의 이 땅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냥 수양생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살아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저 어렴들이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려운 고통과 역경이 있고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거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하나님을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저 어른들이 그 그리스도가 단순히 뭘 하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임을 깨닫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반드시 죽으면, 죽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더 확실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부활은 확실합니다. 시작. 부활은 확실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고 야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오늘도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질고와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할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서에서 거듭거듭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얘기하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3절 그리고 2장 4절 5절 그리고 4장 5절 6절에서 다섯 번이나 언급해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산 소망이고 예수님이 또한 그냥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산돌이시다. 우리에게 영원히 의지할 반석이 되시는 살아있는 산돌이 되시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나타내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어렴들이 우리의 소망, 단순히 이 땅에서 잘되고 하고 있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소망이 아닌 저 하늘,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고 살면서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 소망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나도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의 아름다운 옷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날 걸 기대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있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남자가 의사에게 의료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황하면서 그냥 서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고 앉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앉아서 얘기를 듣는데 앉아서 하는 말이 당신에게 결과 검진을 통해서 건강 검진과 검진을 통해서 나타난 소식이 있는데 좋지 않다. 나쁜 소식과 더 나쁜 소식이 있는데 뭘부터 듣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나쁜 소식과 더 나쁜 소식. 나쁜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나쁜 소식, 그럼 나쁜 소식을 알려요. 나쁜 소식은 당신 의료검진,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당신은 24시간밖에 못 산다. 이거예요. 24시간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의자에서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어떻게 24시간밖에 못 사냐. 내가 24시간 안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느냐. 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이보다 더 나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고 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더 나쁜 소식이 뭔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말이 의사가 대답하기를 더 나쁜 소식은 내가 이것을 어제 당신한테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까먹어서 오늘 당신한테 얘기해 준다. 당신한테.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게 이 땅에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또 오래 살지만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걸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 어렴들은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근데 부활은 뭐냐? 죽은 자만 부활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죽은 자만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어렴들은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산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죽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주님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품, 내 이기적이고 교만한 건 내려놓고 주님이 사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은 언젠가는 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활의 소망을 더 가지고 하게 된 것 사실 큰딸 때문에 더 있게 됐어요. 왜? 큰딸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니까 5살밖에 안 된 딸 먼저 가게 되니까 제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빨리 만나고 기대할까? 그 속에서 더 소망 가지고 부활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그 일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부르신 내가 사역자.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그 일이 생겼어요. 2004년도에 그 일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그 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쳤죠. 하나님 살려주시면 더 큰 영광으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하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병원의 영안실에 넣어놓고 주일날 예배를 집례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눈물로 예배를 드렸죠. 제가 예배를 그때도 예배 집례하고 인도했어요. 말씀은 목사님께 하셨고 예배는 제가 인도했는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월요일날 그 아이를 화장해서 이제 바다로 보내주고 하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그 아이가 그때 죽으면서 또 떠나면서 하는 그 가운데, 이사야 53장 6절 그거를 암송하면서 할머니들에게, 교회의 권사님들에게 그거를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고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러 이 세상은 어린이든 연세가 많으시든 언젠가는 한번 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살아있는 소망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상속자, 어떤 큰 것을 받는 것, 좋은 것,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건 사실 좋죠. 그런데 상속자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좋은 것을 받을 때 상속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데 빚이나 부채, 이걸 물려받는 걸 이걸 상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죠. 오히려 거부하고 난 안 받겠습니다, 남아있는 것 절대 안 받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뭔가 상속을 받는 사람은 담대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가지고 없어도, 여러분, 내가 상속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없다가도 뭔가 생기면, 그래서 여러분, 복권이 생겨서 구두 수선하고 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복권이 당첨됐어요. 그 복권에서 당첨돼서 내가 다시는 이 구두 수선공 하지 않으리라 하고 해서 강가에 가서 이렇게 구두 이 수선공 하는 걸 딱 내다 버렸는데, 어떻게 그 구두 수선공 그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어? 복권이 거기 들어있었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뭔가 가진 자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소망 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상속받고, 더 나아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별로 크게 감흥이 안 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다 내 거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크게 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해주고 상속해 주셨으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건 내 거다라는 상속의 확신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소망은 없어질, 썩어질 그런 것이 아닌 참된 소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너에게 줄 그 약속, 상속은 썩지 않는다. 이 땅에 있는 건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열매, 좋은 것도 썩어집니다. 낡아집니다. 또 여러분, 더럽혀지지 않아요. 아무리 깨끗한 것도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하얗던 것도 점점 여러분 더럽혀집니다. 또 새하여지고 낡아지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상속과 유산과 이것은 결코 낡아지고 썩어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유업으로 얻고 담대한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은, 쇠하지 않은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지금 현재 있지만, 우리가 받을 그 상속에 비해서 그 기쁨 있는 자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면 반드시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겨내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왜 견뎌요? 왜 훈련을 견뎌내고 왜 참습니까? 반드시 메달을 따고 거기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합격해서 뭔가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늘에서 반드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어지길 기대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너희가 더 기뻐하고 더 기뻐한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같이 얻는 것.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상속과 기업이 아닌 우리에게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로 함께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왕로로 타는 이 놀라운 유업과 상속자가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잠깐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이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냐. 오늘 모든 걸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을 기억하며 아들을 통해서 주신 천국을 모든 것이 바로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것을 누리며 상속자로서 담대하게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시작. 그래요. 어떤 미국에 살고 있는 어린 아들이 엄마와 더불어서 둘이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 어려운 겁니다. 가난 속에서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결과를 볼 때에 아버지가 영국의 귀족의 아들인 거예요. 나중에 연락에 대해서 영국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 손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미국에서 다시 영국으로 데려오게 하는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집이 아니라 성인 거예요. 성에서 살고 그 타이틀이 영주 로드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면서 그 위치가 완전히 미국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였지만 그의 위치 속에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루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이 놀라운 유업을 얻게 됨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이것을 받으면서 또한 우리가 그걸 통해 누리며 담대하고 이 땅의 어려움과 불로 받는 그 시험과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산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덮인 안식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보호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보호 아래에 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지금 CSB에서는 guarded로 썼어요. NIV에서는 shielded 여러 가지로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Prometheus 이 단어는 도시의 요새처럼 안전한 군사적인 용어로 쓰여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잃고 병으로 질고와 박해로 이 세상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신 영원한 안전함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는 곳 사는 이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하심 속에 거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눈동자처럼, 눈꺼풀이 여러분 그 뭐가 들어올 것 같아서 이거 계속 보호하는 것처럼,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그 안전함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담대한 거예요. 어머니 품에 있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에 계속 뒤를 봐요. 아빠가 있나 엄마가 있나, 아빠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 가운데 안전함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런들이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야, 베드로는. 그러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도 오히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고 또한 그걸 통해서 나는데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하니.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너는 바로 반드시 바로 하늘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하늘나라를 영생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환경과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세상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더욱더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소망 있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함께 나누기 때문에 사랑이지만 천국을 가게 하는 그 모든 길이 뭐냐?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강력하게 쏟아붓게 나아가게 하는 그것이 뭐냐? 소망, 에너지인 겁니다. 연료가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믿음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오늘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불로 연단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너희를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있는 자 복음과 함께해요. 소망 가지고 담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소망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없고 복음을 줄 수 없어요. 오늘 저 어른들이 살아있는 산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 어른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로 계속 상처를 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믿음과 소망으로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날마다 웃고만 살고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해볼래 하고 살라는 그게 아니에요. 소망 가지고 사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사랑, 권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에 살면서 하나님이 감동하고 기도하고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나 또 사랑의 편지를 주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하늘에 산 소망 가지고 있는 자는 전도하고 영혼 구령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감당하면서 복음 증거하며 전도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비다 목장에서 사형리, 우리 목자인 송 집사님이 사형리를 이렇게 책자 여기 준비하고 그림 준비하고 해서 연습하고 사형리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리라는 건 네 가지의 하나님의 love law, 네 가지의 사랑의 법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놈들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그냥 단순히 끝나고 말씀 받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는 나눌 수 있는 자가 돼. 그래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함께 모여서 훈련하고 목장을 통해서 함께 훈련되어지고 또 성경 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한 의문이 있는 걸 같이 해서 또 고민하고 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더 크고 크신 뜻인지 깨달아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나타내는 전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기쁨을 주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가 있어야 감사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허락하신 산 소망을 가질 때에 살아있는 소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계속 한숨만 나오고 아파하는 이 시대예요. 왜 계속적으로 여러분 백신은 나는 세 번 맞았는데도 여전히 두렵고 걱정스럽고 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여러분 감기처럼 걸려지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또 강건하고 또한 강건함을 주시면 그 강건함 속에서 저 하늘에 소망 두고 그 소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산 소망을 나타내준 참된 전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산 소망을 가지세요. 시작. 한 번 더 산 소망을 나눠주세요. 시작. 그래요. 나만 소망 가지고 있지 말고 그 소망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같이 있는 가운데 슬퍼하고 하면 모든 사람이 슬퍼져요. 왜? 같이 함께 하니까. 오늘 저 어려움들이 소망 가운데 살면서 어두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산 소망을 가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